제가 몇 분이신가 해볼까요? 여기 그 아까 네 개 오는 길 부르신 분이 1번, 또 뭐 부르셨죠? 아까 그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가 2번, 아까 저쪽 8번 테이블 언니가 뭐 부르셨죠? 금요일에 만나요. 아, 금요일에 만나요가 3번. 그리고 아까 우리 오빠가 뭐 부르셨죠? 이쪽에? 아, 당연한 것들이 4번. 그리고 셜록이 5번. 네. 그 다음에 너랑 나가 6번. 이 오빠가 7번. 이렇게 되시겠어요? 네. 아, 6번 테이블 오빠 주문하시는 거죠? 네, 주문 6번. 네. 6번, 10번. 네, 나가주세요. 네. 저희 그랜시가 지금 칵테일 탈 때 좀 바쁠 때 있는데요. 조금 이따 제가 내려가서 저도 같이 타드리고, 좀 기다리시기 답답하실 때 여기 오픈해져 있으니까 와인잔 들고 나오셔서 이렇게 따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도 제 의견으로 1등을 정하기가 그래서 여러분의 박수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내게 오는 길이 잘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잘하셨는데. 네. 2번,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가 잘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3번, 금요일에 만나요. 부르신 분, 잘했다. 박수 한번 주세요. 4번, 당연한 것들 부르신 오빠, 잘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5번, 샤이니의 셜록.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6번, 아이유씨의 너랑 나 부르신 분,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7번, 2부의 러버 부르신 오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박수가 제일 많이 나오신 분 누구신지 아시죠? 5번 우리 셜록 부르신 언니. 네, 오늘은 셜록 부르신 언니께 저희 가게 제가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20만원짜리에요 딱 로버트 몬다비 와인 있다가 선물로 드리고, 오늘은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마지막에 아까 박수 크게 나오신 분, 네. 또 제가 제 마음속에 1등은 아까 금요일에 만나요 부르신 분이 오늘 노래는 가장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님께도 제가 오늘 참여자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저렴한 와인으로 일단 포장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박수 또 많이 나오신 뒤에 뒤쪽에 두 분, 너랑 나 부르신 분, 또 여기 러버 부르신 오빠 두 분께도 와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세 분이 남으시죠? 세 분. 제가 그 와인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소진이 돼서, 세 분께도 제가 오늘 통 크게 와인 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또 즐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 외로 많이 찾아주셔서 제가 그저께인가 오전에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나오셔가지고 8월 15일 날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행사 앞두고서 사실 조금 짜증났었거든요. 그래서 12, 13일 날은 몇 분 안 오셨었어요. 평일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좀 연습 좀 할 겸 좀 앞당겨서 했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좀 서비스가 조금 서운하셨더라도 다음에 오셔서 오늘 못 드신 거 지난번에 오늘 제가 아까 감바스 해드린다고 조금 늦었는데 내려가서 할 수 있으면 바로 해드리고 지난번에 개업식 때 뭐 못 먹었어요 하시면 그때 오셨을 때는 무료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